자, 정영진입니다. 오늘은 이사 읽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새 아파트 살지 마. 전세가 더 자극하나? 자,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잔재에 청약한 사람은 최대 5년을 의무 거주해야 된다. 자, 기존에 예고가 됐던 법안인데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은 입주할 때 아파트가 준공될 때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도금까지 낸 다음에 잔금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를 놔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자기는 뭐 2년이나 4년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입주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19일 이후 청약하는 단지, 그러니까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죠. 19일부터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요. 이들 아파트에는 2에서 5년의 의무거주 여건이 부과된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공택지, 그러니까 신도시처럼 정부가 만드는 땅에는 이미 거주 의무가 있었고, 민간택지, 그러니까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나 디벨로퍼들이 시행하는 사업에는 그런 의무거주 여건이 없었는데 앞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생기냐? 이게 시세랑 따져봐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을, 준공 직후부터 3년을 들어가 살아야 되고요. 80에서 100% 요 구간이라면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3년을 살면서 전매 제한도 10년 동안 안 돼요. 여기서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주 이후에 소유권 이전 자체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기사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표의 내용이고요. 그동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는데 의무 거주 요건은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자들은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자, 이게 관보의 내용인데 입주자의 거주 의무 예외 사유. 자, 의무로 살아야 되는 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하거나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그동안 공공택지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그 아파트도 LH의 분양가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사실상 중단돼서 전세 가격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신축 단지가 입주하면은 전세장이라는 게 있죠. 잔금이 모자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보증금을 낮춰서 전세를 내놓는 게 입주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파트에 적용될까요? 아까 보면은 19일 이후 공고를 내는 단지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죠. 아파트를 지는데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적어도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 그들 단지에는 전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원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늘부터 청약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한번 읽어봤고요.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거나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영진이었습니다.